울진군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심각한 가뭄에 대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준비를 위하여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으로 금년 4월 말까지 영농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수보 설치와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등으로 26개 지구에 20억 원을 투자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영농기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연말부터 선제적으로 실시 설계를 시작해 가능한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군은 농촌의 고령화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용배수로 준설과 환정 보수, 노후 도수로 정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투자하여 농업인들의 영농 환경 개선과 홍수, 가뭄 피해 예방 등 안전한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나무 건설 과장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비로 농업인들의 마음을 좀더 헤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